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무수분 된장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 두 개는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어 주세요. 배추 500g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양파 하나는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 돼지고기 300g은 조금 크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냄비에 참기름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마늘에 향이 나면 돼지고기를 넣고 겉만 익혀주세요. 돼지고기에 겉만 익힌 다음 된장 4테이블스푼, 맛술 3테이블스푼을 넣고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했던 재료를 모두 넣고 약불에서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30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뚜껑을 열어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